혼다와 히타치 HAS, 히타치 오토모티브 시스템즈가 손을 잡았다. 차세대 전기 모터 생산을 위해서다. 두 회사는 최근 양해 각서를 체결하고 새 합작사 설립에 합의했다. 새 합작사에서는 친환경차를 위한 전기 모터의 개발과 제조, 생산이 중점적으로 진행된다. 두 회사의 합작사는 일본에 본사를 두게 되지만 미국과 중국에서도 개발과 판매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. 그리고 혼다를 비롯한 글로벌 자동차 회사에 전기 모터를 공급하는 게 목표이다. 새 합작사의 이름과 대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. 주력 업종은 전기차를 위한 모터의 개발과 판매이며 지분은 혼다가 HAS가 51%, 혼다가 49%를 보유하고 있다. 초기 투자 비용은 50억엔 약 4,450만 달러이다. 히타치 오토모티브는 오토모티브 뉴스가 선정한 글로벌 톱100 부품 회사 랭킹에서 26위를 차지하고 있다.